마케팅을 이제 해보시는 거죠. 네. 자, 거기 보시면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마케팅이란 이제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이제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재반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죠? 예, 그게 결국은 기업에서는 제품을 기획을 해서 그거를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소비자가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행위를 다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런데 부동산 쪽에서는 이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게 물적 부동산도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마케팅의 대상이 되냐면 증권도. 자, 부동산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마케팅이라든가 부동산 중개 같은 부동산 서비스 마케팅. 그러나 증권은 제외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증권도 현재 발행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도 마케팅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네? 앞에서 우리가 MBS, 뭐 ABS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죠? 네, 그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환경은 거시 환경이 있고 무슨 환경이 있다. 예, 미시적인 환경이 있는데 정부는 미시적인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정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사도 마케팅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쟁사도 마케팅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 환경에 가게 되면 경쟁업자, 공중, 고객, 정부 등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그 내용 정도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시하는 것은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에요. 시험에서는 거의 얘네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마케팅 전략을 보면요.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그죠? 요거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수요자 위주의.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예, 거기에 초점을 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도 출제해요. 제목을 바꿔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이때 이 시장이라는 거는 틈새 시장이라든가 또는 토적 시장을 뭐 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그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다시 STP 전략으로 나누고요. 또 4P 믹스 전략으로 나눠요. 이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요. 이것만 갖고도 답을 유도할 수 있고 이것만 갖고도 답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STP라고 했을 때요. S라는 게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래가지고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는 거고요. T가 타겟팅이라고 해서 표적 시장을 우리가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P가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제품에 대한 차별화라는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4P 믹스라고 해서요. 여기는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경로 전략, 예,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전략.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얘네는 영문으로도 인용을 해요. 이건 프로덕트고요.
이건 프라이스고요. 이거는 플레이스. 이거는 프로모션. 그러니까 영문으로도 출제를 해요. 지문으로. 4P 믹스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인용을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을 볼 때요. 먼저 무슨 시장? 틈새 시장 또는 표적 시장을 선점한다고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즉석밥 시장 아시죠? 예? 네? 여기 브랜드가 그 햇땡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 즉석밥 시장이라는 거는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를 얘기하면 촬영을 안 하면 브랜드를 얘기할 텐데 촬영을 하면 내가 뭐 그 기업하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브랜드를 홍보해 줄 이유는 없고 자, 이 시장이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이 시장이 없었는데 C땡이라는 그 기업이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걸 왜 개발했냐면 얘네가 이거를 개발할 때쯤에 우리나라 가정에 전자레인지가 보급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대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근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기존 관념은 뭐냐면 밥은 갓 지어서 따뜻하게 먹을 때 그게 밥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회적인 현상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제품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죠? 시장 규모도 꽤 커진 거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많아질 때는 뭐 해먹는 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뭐 해먹는 거 싫어하냐면 음식을 만드는 건 만드는 거지만 그거 설거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귀찮고. 그러니까 뭘 먹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저걸 나중에 치울 생각을 하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저런 것들은 훌륭한 대용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시장을 세분한다고 그러죠. 시장을. 거기 보면은 시장 세분화라고 돼 있죠.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래 가지고 자,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화된 시장 세분된 시장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한다는 얘기는요. 성별 연령대별 또는 소득 수준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별은 우리가 남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령대별은 뭐 10대서부터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소득 수준은 뭐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고 이 안에서도 다시 또 상상, 상중, 상하 뭐 이렇게 또 다시 세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을 기획을 했다 그러면 성별은 남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주로 소비 계층이 어디겠어요? 주로 20대에서부터 30대 초반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주요 타켓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세분한 다음에 그럼 표적 시장은 쟤들을 노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뭐가 도모가 돼야 돼요? 차별화가. 그러면 얘네가 공급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게 컵라면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컵라면하고는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를 먹었을 때 포만감은 컵라면에서는 얘가 더 어떻게 돼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기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품 설계를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제품 설계를 할 때 컵라면 몇 분이면 먹을 수 있어요? 한 3분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석밥도 보면 하나 데피면 2분, 두 개 데피면 3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조리가 어떻게 돼요? 다 끝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컵라면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비싸면 사람들이 소비 안 할 거예요. 컵라면 가격과 별 차이가 없었을 때 소비할 수 있죠. 그럼 유통은 주로 어디서 하겠어요? 백화점보다는 편의점이나 일반 동네 슈퍼에서 주로 팔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판촉을 할 때는 뭐 다른 거 없죠. 저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네, 하나 더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래 하루에 세 개 소모가 되는데 밥 하나 더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판촉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네들이 요 제목을 바꿀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알아둬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요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 가격이 고가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무슨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저가.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가 전략을 쓰거나 이제 저가 전략을 쓸 때 고가 전략은 주로 언제 쓰겠어요? 고가 전략은 제품의 경쟁력이 있을 때 소위한 대로 명품이 있죠. 걔들이 저가 전략 쓰는 거 봤어요? 걔들은 비쌀수록 오히려 잘 팔리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제품에 상대적으로 우수성이 있을 때, 그죠? 브랜드 가치가 클 때, 그때는 고가 전략 쓰는 거예요. 저가는 언제 쓰겠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싶을 때, 지역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무슨 전략 쓰겠어요? 그럼 그때 저가 전략 쓰죠. 그렇죠? 그럴 때 고가 전략을 써야 된다면 틀리겠죠?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 틀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 그런 걸 틀린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그걸 어떻게 그걸 틀릴 수 있겠어요. 그죠? 44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면은 4번 문제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을 때 있죠. 무슨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럼 고가 쓴다고 해서 걔가 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주는 애들은 답이 또 5번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왜 5번에 넣겠어요? 1번부터 읽고 내려오라는 얘기죠. 아,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떨 때는요. 시험 운인데 어떨 때는 그 양반이 문제를 탁 봤는데 5번부터 어떻게 본 거예요. 어? 5번이 답이네? 이렇게 돼서 1, 2, 3, 4번은 볼 필요도 없이. 예, 그게 시험 운이라는 것도 작용하는 거예요. 눈에 그렇게 갑자기 확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1번부터 봤을 텐데.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제품을 기획을 해서 시장에 공급할 때 시장에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업자 있죠. 예, 중개업자라든가 분양 대행업자 있죠. 예, 이거를 활용하는 게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판촉을 할 때는요.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그다음에 경품 제공하는 것도 있죠. 예, 이게 무슨 전략에 해당이 된다? 판촉 전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당일날 계약하신 분에 한해서는 추첨을 통해서 승용차를 하나 드립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뒷페이지에 보시면 얘는 이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중개사법에서도 배울 거예요. 그죠? 일단은 이거는 소비자 위주예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심리적인 상태 있죠. 그거를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의 주의와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건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더니 건물 앞에서 한 사람이 이거를 팔고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 비법서. 그러면서 80점 보장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갈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권에 2만 원인데 얘를 민법하고 같이 패키지로 사면은 이거 1만 5천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주의와 관심을 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에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은 그런 경우 안 느껴봤어요? 사고 싶은데 비닐 커버가 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되게 궁금한 거 한번 찢어보고 싶은 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비닐 커버가 딱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저걸 꼭 사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죠.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이제 뭐 말하는 거에 따라 틀려지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물건도 부동산이라는 상품도 기획을 해서 공급을 할 때는 이 광고 카피 있죠. 예,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가 돈을 퇴직금 받았고 이번에 왜 은행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번에 그 조기 명퇴하게 되면은 퇴직금의 규모가 한 4억? 그래서 지금 줄 서 있대요. 예. 네.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1.5배인가 더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예. 네. 그리고 나중에 나갔다가 뭐 재취업하게 되면 촉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뭐 기회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줘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기 저녁에 지금 은행원도 두고 가서 수업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냐. 자, 분양은 받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근데 광고 카피가 깔리죠. 중도금 무이자. 근데 잔금도 유예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카피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가서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단지 규모도 괜찮고 부대설도 잘 갖춰져 있고 주변 시설이라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는 단지인 거예요. 이거를 사놓기만 하면 돈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사고 싶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전략이 무슨 전략이다?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누구의 입장에 맞춰서? 수요자, 수요자. 예? 예.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있죠. 얘는 앞에 이런 게 수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거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일반 아파트 브랜드 있죠. 레미땡, 자땡, 프로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가 건설하는지는 아세요? 이거? 이거는 누가 건설하는지 아세요? 건설사?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건설사는 잘 몰라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브랜드를. 옛날하고는 전략이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무슨 건설사가 공급을 했다라는 게 품질을 보증하는 기초였다 그러면 지금은 브랜드의 가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업들에서는 광고를 할 때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파트에 살면은 왠지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분양 신청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찾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일회성 거. 그러면 얘네들이 광고할 때 보면요. 현재 분양 계획이 없어요. 없어도 광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런 거. 전략이 무슨 전략이다? 관계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그죠? 조금씩 하시면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440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예제 보시면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2번 지문에 갔더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틀렸잖아요. 걔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래서 앞에 공급자 수요자 이런 것들도 정리해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고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예, 광고에 대한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이 44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신문 광고 그래서 전시 광고하고 안내 광고 있죠. 근래 신문 잘 안 보시죠? 요즘 뭐 중개사 공부하느라고 뭐 다른 걸 못 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신문에 이렇게 안내라고 들어가 있는 광고 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칸이 좁아가지고 대부분 약어로 표시해요. 근데 밑에 이렇게 5단 통광고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걸 전시 광고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거기 보시면 노벨티 광고라고 있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노벨티 광고 있어요? 없어요? 노벨티 광고는 조그만 장식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는 라이터, 여자분들에게는 화장품 샘플 있죠.
예, 네, 그렇게 주는 게 그게 이제 노벨티 광고인데 중개업자들도 이 광고를 해요. 언제? 개업식 때. 중개사 개업식 하면 대부분 주는 게 뭐 주냐면 판촉물을 수건 준다고요, 수건. 제일 많이 주는 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수건 제작은 물론 경비 문제도 있겠으나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좋아요. 그게 수건에 땡땡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주로 사용하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집안마다 수건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수건을 받아서 귀가하는 동안에 누가 얘기한다. 수건 더 필요한 사람 없어? 그럼 자기 거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기획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450페이지로 가시면 감평 있어요. 감정평가론. 아, 감정평가론은요. 여러분 저기 학개론 40 문제에서요 이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15% 내외. 그러니까 15% 내외니까 6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가 매년 출제가 돼요. 그리고 시험 목차는 감정평가의 기초,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요렇게 해서, 제목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요 감정 평가 방식은요,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고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근래에는 얘네는 주로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런데 출제를 요즘 할 때 보게 되면요, 감정평가의 기초 쪽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감정평가 방식 쪽에서 한 세 문제. 그 다음에 가격공시제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서 또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도 언급이 돼요. 한 문제 또는 한 두 문제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뭐 이렇게. 기본배열이 요즘 뭐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감정평가 방식이 주로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계산은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개를 뺀 나머지는 우리가 충분히 포인트를 딸 수 있어요.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론에서요. 제일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개념을 보시면 감정평가라 하면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거기서의 이 경제적 가치라는 건요, 이게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감정평가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판정한다는 거예요? 시장 가치를. 그럼 왜 평가사를 통해서 시장 가치를 판정해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가치가 시장에 의해서 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추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해야 하네요. 공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과세하기도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수용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거래할 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라는 건 아니에요. 시세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만 거래할 때 그걸 기준으로 쓰란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유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럴 때 거기 보면은 법령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건 지우세요. 법령이 바뀌었어요. 뭐 그거 시험에까지 나오진 않는데 법령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이 재작년에 만들어지면서요. 예, 저걸로 옮겨갔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 절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험에는 이것까지는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법령이 여기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넘길 텐데 법령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잘못됐으니까 이제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정 평가에 대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을 포함시켜서 말한다고 했을 때 감정 평가라는 것은요. 전문가의 의견이자 판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부동산이 있죠. 그럼 평가사가 이 물건의 가치를 추계한 다음에 이 물건의 가치는 5억이라고 이렇게 감정평가 보고서에다가 쓰죠. 이러면 이거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인 거예요. 이 물건을 제가 판단해 본 결과 이 물건의 가치는 5억 정도가 적정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평가사들도 부동산의 가치는 100%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거기 보면 분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분류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죠? 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잘, 나머지 이제 구도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의 분류 보면 제도상의 분류에 따라서 공적인 평가하고 공인평가가 있죠. 공적인 평가라는 것은요. 공적인 기관이 공적인 주체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인평가는 뭐냐면요. 국가 등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행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을 공인받은 거라고요. 거기 나라는 안 나와요. 뭐 독일, 우리나라, 일본 이런 건 그냥 참고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가 있죠. 필수적 평가라는 것은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평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가끔 신문의 공고를 보면요.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개시한다라고 공고가 뜨죠. 그렇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러면요. 이 경매 물건에 관한 뭐가 산정이 돼야 돼요. 네, 감정가가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법의 규정에 있어서 경매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반드시 먼저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슨 평가다? 필수적 평가라는 거예요. 법의 규정에서. 근데 임의적 평가라는 것은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은행에서요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대출해 줄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 가치를 추계해야겠죠. 근데 담보대출에 의뢰가 없으면 굳이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수적 평가가 공익평가고요 사익평가가 임의적 평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정평가라고 돼 있죠. 이거는 평가에 대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해서 이 평가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보상평가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정부가 공영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요. 그 토지를 수용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토지수용법에 근거해서 그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해서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 이상이 참여해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그렇죠? 이게 법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 법정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업무기술상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밑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요게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있고요. 현황 기준 원칙이 있고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이거 세 가지를 제시해요. 이게 5조, 6조, 7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선 감정.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가치가 무슨 가치 구하는 거라고? 시장 가치 구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 자,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무슨 기준 원칙이에요? 네, 현황 기준 원칙일 때
물건의 평가는 이 상태 현재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기준 시점 무슨 상태? 현재 상태. 그죠? 우리 교재에서는 현황평가란 부동산의 상태 구조, 제한물건 등이 현재 상태로 유지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준 시점 현재 상태 있죠. 현재 상태인데 이 현재 상태에서 뭐는 빼냐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어떻게 돼요? 이건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하고 현재 상태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평가가 된다? 그게 현황 평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지금 우리 교재상에서는 이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게 뭐 따로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현재 상태 및 공법상 뭐를 받는 상태? 제한을 받는 상태 있죠. 네, 그대로. 단 불법적이거나 뭐는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여기서 용어가 하나 나와 있죠.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간평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기준 시점이. 그러면 거기 한 페이지 넘기셔서 452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기준 시점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은 기준 시점이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준 시점의 표현을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 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감정 평가 규칙이 있죠. 이 규칙상에 용어에서는 감정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요. 이런 감정 평가 제목이 다음은 감정 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를 골라라. 맞는 거 골라라 할 때는 기준 시점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도 출제를 한번 한 거예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라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써요.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뭐 완료한 날짜를 쓰는데 만약에 문제가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라고 등장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 표현이 들어오면 틀린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들어오면은 다 무슨 시점이에요? 그렇죠.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현황 기준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외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원칙인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뭐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그러면은 현황 평가 말고 다른 평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거기 가면은 동그라미 2번에 조건부 평가라고 있죠. 그러면 이 평가를 할 수 있다고요. 무슨 평가를? 예, 조건부 평가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부 평가의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현재 이 상태예요. 여기 토지가 있고 뭐가 있으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건부지라고 얘기하죠. 예, 네, 건부지인데 얘를 토지만 있는 상태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상태로. 현재는 무슨 상태인데? 건부지인데. 그리고 왜 이렇게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에서는요. 표준지 있죠. 예,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를 표준지를 하는데,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토지 위에 뭐가 있을 때, 건물 같은 정착물이 있을 때는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무슨 평가가 원칙인데, 현황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서를 붙여서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요 기준 시점 용어 알아두시고, 이렇게 현황 평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조항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감정 평가 규칙상의 평가라고 해 놨죠. 거기 보면 일괄 평가라고 해 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해 놨죠. 예. 원래 평가는요. 이게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가? 예,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왜 개별 평가가 원칙이냐면, 모든 토지 있죠. 모든 토지는 근본적으로 뭐가 틀려요? 위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가치도 틀리겠죠. 그러니까 개별 평가가 원칙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냐면 일괄 평가도 할 수 있고 구분 평가도 할 수 있고 부분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네 개의 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집원이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있으면 각각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네 개의 필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냥 묶어서 평가하는 거죠.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쪽에 도로가 가는데요. 도로 전면은 상가가 들어서 있고요. 이면은 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인데 용도가 서로 다른 건축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가치를 달리하니까 얘네는 서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 네,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의 필지가 있죠. 그죠? 그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요 물건의 일부만은 평가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여기 한 필지의 땅이 있는데 요 중에 일부가 이렇게 도로에 수용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요 부분만 무슨 평가를 시행해야 돼요? 부분 평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얘네의 이 부분 평가에서 보상가액 산정할 때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대지가 100평인데 수용된 거는 한 뭐 5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지 면적도 안 되죠. 그럼 이거 보상가액 산정해봐야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5평 기준으로 한 평당 단가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100평을 기준으로 한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제목이 대부분 설명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부동산학에 관한 거는 대부분 번역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기본적인 건 다 설명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그 시중의 교과서들을 보면 부동산 가치 이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가격 이론 뭐 이렇게도 명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실상 표현은요, 그 부동산적인 관점에서의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개념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지금 여기 짬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있는 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죠. 자, 먼저 이 가치와 가격을 제시할 때요.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있죠. 예, 매도자하고 매수자 사이의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실거래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도자하고 매수자 사이에서 실제 거래에 의해서 지불된 금액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가격인 거예요. 이 지금 도시에서 이 물건이 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실제 거래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액인 거예요.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무슨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오전에 거래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주어진 시점이 있죠. 이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존재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가치란 어떤 물건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창출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미래 이익을 바탕을 둔 무슨 값이라고 얘기한다?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주어진 시점에서요. 여러 개가 존재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물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물건인데 얘가 과세 대상이 됐을 때는 이 과세 가치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보험의 대상이면은 보험 가치를 따로 또 추계할 수 있고요. 투자의 대상이면은 투자 가치를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금액이 다 틀리다고요. 평가 목적에 따라.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가격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가격은 현재의 값이고 가치는 미래의 값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교재상에서는 455쪽에 상단에 가면 동그라미 5번에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6번에 가면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가격은 실제 지불된 과거의 값이니까 일정 시점에 하나만 있는데 가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고 돼 있죠. 평가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엄밀히 말하면 얘는 가치와 가격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454페이지에 가면 박스 밑에 거기 보면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가격의 본질은 가치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자 중에 보면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는 재화의 가치를 사용가치하고요. 교환가치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화가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용가치가 없는 애는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울이면은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모피코트 있죠. 피스당 예를 들어서 한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거를 들고 아프리카에서 팔라고 그러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가치가 있어야지만 교환가치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 이 사용가치를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하면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 게 바로 뭐냐면 이게 가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거를 시장에서 그 효용을 시장에서 교환할 때 있죠.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교환했을 거예요.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사람부터는 뭐를 매개로?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기초에 있는 게 뭐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피코트 한 피스에 500만 원이면은 걔는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시장에서 컵라면이 1,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걔는 1,000원 정도의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기초에 있는 게 뭐란 얘기예요?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모두 상승해요. 가격도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의 논리예요. 경제학에서는 취급하는 상품이 소모성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이 물건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100%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일치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가치와 가격은 서로 괴리될 수 있어요. 이게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에 따라 가치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이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454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 있죠.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치로 회귀하면서 가격과 가치는 서로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제목에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에다가 이거를 넣었는데 그냥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는 이게 불일치할 수 있는데 장기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일치하게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요 가치가 상승하면 뭐가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가치도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가치라는 건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은 이렇게 변한다고요.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초과 수요나 초공급이 됐을 때.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은 가치에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균형 상태로 나중에 회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만 괴리되는 거예요. 장기는 다시 어떻게 돼요? 일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있는 요 사용 가치 있죠? 예. 이 사용 가치가 나중에 이걸로 변화가 돼요. 투자 가치가 그 교환 가치가 무슨 가치로? 예.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가치라는 거고요. 이거는 객관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는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주택에서 보면요. 한강이 있죠. 한강에 대한 조망권도 확보가 돼 있고 아주 전망이 좋아요.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판잣집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야 우리 집이 저기 있는 저 비싼 집 못지않아 뭐 남부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만약에 10억에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막상 시장에서 나왔을 때는 한 뭐 1, 2천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교환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가격의 특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정리할 거니까 또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 이게 단평도 용어만 정확하게